혜영이가 처제란 말입니까? 그렇습니다. 정혜영이가 바로 오진숙이죠. 믿어지지 않으시죠?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. 지금 이따위 수작으로 감히 날 우롱하겠다 그거요? 영 믿질 못하시는군요. 만에 하나 그 말이 거짓일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. 그 나란 일 하시는 양반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야 이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되는구만요. 뭐라고요? 제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? 코앞에 있는 자기 혈육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야말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? 핏줄은 서로 당긴다고 하던데 진숙이를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 말입니까? 처음 뵙겠습니다. 전 동생이에요. 아 그래요? 춘천에 갔을 때 못 만나서 아쉬웠는데 반가워요 처제. 동생, 이 아가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? 아 글쎄요. 아휴 우리 장모님께서 워낙 미인이시라서 아무도 눈에 들어오질 않는데요. 물론 그 심정 이해합니다.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와 결혼한 여자의 동생이 알고 보니 그렇게 찾고 헤매던 조카란 믿어지지 않으시죠? 정말 기막힌 노릇이죠? 그래서 제가 그동안 쉽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. 헌데 이제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. 그러니 더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요. 그랬나? 품이 남아요. 사모님, 전화 좀 받아보세요. 어, 누군데? 향숙 씨 전화예요. 혹시 명진이한테 소식이 왔나? 어머, 어서 받아보세요. 그래, 올케. 명진이한테 소식 왔어? 아직 없어? 근데 무슨 일 있어? 아니요, 형님이 안 들어오시길래 언제쯤 들어오시나 해서요.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? 별 걱정을 다 한다. 안 그래도 곧 가려던 참이야. 어, 그래, 알았어. 무슨 일 있대요? 일은 무슨, 내가 안 들어와서 전화해본 거래. 아, 네. 아무래도 내가 요즘 혜영이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게 걱정이 됐던 모양이야. 이럴 때 보면 올케가 참 정이 많은 것 같아. 그럴지도 모르죠. 무슨 말이 그래? 나한테 올케 칭찬 누구보다 많이 하던 사람이? 네? 아, 저라고 향숙 씨 마음을 다 알겠냐, 뭐 그런 말이에요. 틀린 말은 아니지.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니까. 아휴, 그나저나 명진이는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네. 전화라도 좀 줄 것이지. 아휴. 그럼 왜? 제 누님이 오봉양교장 맏며느리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? 아, 그때는 그냥 제가 흘려들었었죠. 흘려들었다고요? 그 말을 듣고 분명 놀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. 아, 제가 그랬던가요? 아, 그랬다면 아마도 그 어디선가 낯이 익은 이름이라서 그랬을 겁니다. 아,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름이 오병만 씨한테 들었다는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어떻게 오복 양조장이며 정혜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? 그 오병만 씨는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. 죄의식이라뇨? 늘 큰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하더군요.
술만 먹으면 진숙이한테 미안하다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. 죄의식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?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던데. 제 짐작으로는... 말씀해 보세요. 당시에 그만한 집안이라면 돈을 갖고 피난을 가지 않았겠습니까? 전 재산을 가지고 가셨다고 들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알고는 계셨나 보네요. 돌아가신 매형께서 남기신 말이 있으셨죠. 그럼 그 재산의 행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? 비난 중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럼 혹시 제 장인어른이 그 돈을 어떻게 하기라도 하셨단 말씀인가요? 아니, 그거야 제 눈으로 못 봤으니 알 수가 없죠. 그렇다면 사람 함부로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. 그리고 만에 하나 그랬다면 제 처제를 지금껏 친딸처럼 키웠겠습니까? 미안한 마음에 더욱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오복 양주장 주인한테 한 짓을 회개하는 마음으로다 말이죠. 전 단지 오병만 씨가 진숙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이유가 아마도 그런 게 아니었는가 그 소리입니다. 지금 한 얘기들 저희 장모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? 글쎄요,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죠. 하지만 저한테 얘기했을 정도면은 집사람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? 김서방을 만났다고요? 예, 춘천으로 왔더군요. 만나서 진숙이에 대한 얘기를 다 털어놨습니다. 원하십니까, 상님? 예? 김서방이 그 말을 믿든가요?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확인차 그곳으로 갈지도 몰라요. 그리고 이거 하나 꼭 명심하세요. 행여 그 문제로 저를 끌어들이신다면 그 즉시 큰따님도 불행해진다는 걸요. 제 말 아시겠습니까? 성희, 와 그러는겨? 꼬마 답답해 미치겠네. 아, 말 좀 해, 뭐 있어, 예? 핏줄은 서로 당긴다고 하던데 진숙이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 말입니까? 차 세워. 잘 지냈어? 네, 언제 오셨어요? 좀 전에. 엄마한테 가시는 길이세요?